이 집을 떠날 수도 없고 통화를 피하면서 돈은 안 주는데 구속되기 전까지 방송을 계속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현질한 금액이 무려 확인된 것만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아, 김 기자님,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 이거 정말 큰 건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 유튜버 게임하시는 분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전세 사기를 저질러서 그걸로 게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가져온 거지만 전세 사기는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왜냐면 이 심각성을 느낀 게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 국립 아이돌로 활동 중인 멤버가 있습니다. 나이나 뭐 신분, 대상자도 특정해놓지 않고 그냥 막 불특정 다수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전세사기 이제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발로 직접 뛰세요. 이거 지금 사무실 안에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집은 바로 저 건물인데 지금 뭔가 관리가 안 된 듯한 모습인데, 지금 여기가 얼마나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냐면, 지금 봐봐요. 이거 입구에 세대주 들어갈 때 이제 그 호출 버튼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통째로 사라졌어.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간 곳이 빌라촌을 간 건데 거기서 딱 그 전세 사기를 당한 그 피해 건물만 눈에 띄더라고요. 거의 방치된 건물,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건물주가 전세 사기를 치면서 건물 관리비까지 받은 거를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개월째 전혀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피해자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건물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가 보증금이 그때 1억 8천? 전 1억 8천. 시세에 비해서 비싼 거 아닌가요? 이 동네가 조금 비싸. 아, 그래요? 임직원이랑 협력사 분들이 거주 중이어서. 그럼 여기 건물에 살고 계신 분들 대부분 직원분들이 많아요? 네, 10가구 정도. 엄청 많네요, 대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대기업 인근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보다 시세가 훨씬 더 높았어요. 대부분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2030 세대의 이제 대기업 청년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총 몇 세대가 지금 살고 계세요? 세대 거주 봤는데 지금 3가구가 있어요. 그럼 사실상 거의 다 살고 계시네요. 보증 못 받으니까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못 가지 않았어요. 그 조금 힘드시겠지만 댁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온계약을 할 때가 이제 9월 초였는데 네. 그때는 아직 더웠거든요. 링크코트 조끼를 입고 와가지고 S클래스를 타고 왔던 것 같고 하이엔 노란색.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당시 2018년도에서 이런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고 돈 장까지 하니까 나는 걱정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21년에 재계약을 한 번 더 했죠.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다가 나가시라고 라고 갑자기 뭐지 싶긴 했어요. 그때 그 앞에 살고 계신 분이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거 경매 넘어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와서 봤더니 문에 이제 유니경매 안내창이 붙어있는 거죠. 나중에 이 피해자가 이 건물주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냥 돈이 단순히 많은 사람인 줄만 알았지 이 사람이 게임 유튜버였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분 카톡 닉네임이 킹하더인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피나다 하는데 어? 그거 누구 유튜버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목소리가 전화 받던 목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영상을 거의 다 봤대요. 네. 맞더라고 확신이 들어서 아따 이제 영 방어가 많이 올라오네. 야 근데 올려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스펙업이 멈춰버렸어. 알고 보니까 이 수십억 원을 쓴 자금 출처가 바로 전세 사기 금이었던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나갈 사람 나갈 사람 다 있으니까 돈 달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해요. 전술을 타버려요. 이거 혹시 지금 이번 달에 만기시죠? 아니요, 이미 만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 저 이사를 가야 돼서 일단 한 5월 말 정도까지는 잠깐 계실 수는 없죠. 한 3개월 정도만. 그럼 이제 막 그 건물 이제 다 등기부 이제 다 떼봤는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도 좀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그 아파트에 지금 다 막 압류랑 가압류를 걸어놓으시더라고요. 뭐 저 믿고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뭐 사시는데 뭐 불편한 건 없잖아요 지금. 통화를 피하면서 돈은 안 주는데 그때 당시에도 리젠지라면서 소리 지르고 좋아하고 랜덤 가차 하고 그 인터넷에 유튜브 사진을 보면서 이거 사고 싶다 그래서 이거 얼만데 라고 돈 자랑을 엄청 하고 이 건물주가 이제 킹하더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게임 업계에서는 큰 손으로 부르더라고요. 현질을 한 건데 그 현질한 금액이 무려 확인된 것만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수십억 원을 아이템을 살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을 엄청나게 댓글에 많이 품었다고 하더라고요. 리니지가 되게 비싼 게임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 또 랭커로 올라가 있는 돈 많으신 분들이랑 같이 놀고 술 먹고 유용하면서 지내면서 저희한테는 아 지금 해결하고 있다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괴리가 조금 많았죠. 주신 방법 아예 없으실 거예요? 뭐 있어야 뭘 어떻게 뭐 줄 수가 있죠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일부라도 저도 드리고 싶죠. 근데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세입자 전환은 피했는데 게임 유튜브 채널은 계속 운영하면서 그렇게 얼굴 없는 킹하더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속되기 전까지 방송을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킹하더란 이제 게임 유튜버, 이 건물주는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고요.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저희 발로 취재는 이제 게임 유튜버 킹하더의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킹하더는 전 법무사 사무장으로 현재는 게임 유튜버다. 이렇게 직업이 명시가 돼 있고요. 건물로 총 6채 132세대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에 1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갈취한 혐의가 나와 있고요. 심지어 이제 세입자 명의로 사무소 위조까지 해서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습니다. 범행 수법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탕진했는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애시당초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면 도박, 뭐 융, 그리고 주식과 코인 투자에도 사용한 것으로 나오고요. 50억 원이 넘는 돈을 상품권 투자에 사용했다라는 사실이 계좌로 확인된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첫 재판이 열렸거든요. 이 킹하더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어려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뿐이지 충분히 시장이 좋아지거나 상황이 나아지면 나는 모두 다 돌려줄 계획이다. 나는 전세 사기가 아니다. 이 전세 사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77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분은 요즘 무섭다고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분들도 집에 오는 게 되게 우울하다.